여기 주식투자, 장기투자의 한 예가 있습니다. 1950년대 최고의 주식 매니저로 불렸던 밥 커비라는 사람은 워런 버핏이 최고의 주식 매니저로 부른 전설적인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액티브 펀드 매니저와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즉, 최적의 마켓 타이밍을 골라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중반 그에게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약 10년 동안 한 부유한 부부에게 주식 투자를 자문하면서 그 부부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부인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남편과 의논을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어서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관리해 오던 한 부부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아내가 상속받은 내역을 들여다보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죽은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망인도 죽은 남편이 생전에 부인 명의의 주식계좌 이외에 따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주식을 산 뒤에 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의 비밀 금고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죽은 부자의 은행 금고에 들어있던 주식 투자 내역을 살펴보던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부자는 생전에 자신이 속한 투자 자문사가 매수 추천한 주식을 5,000불씩 꼬박꼬박 사들여서 그걸 고스란히 비밀 금고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은행 금고 안에 들어있던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수의 주식들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20배 뛰어 주식가치가 10만 불로 치솟은 종목이 대여섯 개 있었고, 또 주가가 160배 넘게 뛰어서 주식가치가 80만 불을 초과한 종목도 한개 들어있었습니다. 이 주식이 바로 복사기의 대명사 제록스였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종목, 여덟 종목 분산 투자를 한다고 그 종목 모두 다 이익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사람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당수의 주식들은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른 종목들이 수십 배, 막 100배 이상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를 충격에 빠진 것은 죽은 부자가 은행 비밀 금고 속에 숨겨둔 주식의 총 가치가 자신이 10년간 관리한 부인 명의의 주식 계좌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난 이유는 자신이나 죽은 부자나 똑같이 매수 추천된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단지 이 펀드 매니저는 나중에 팔았고, 죽은 부자는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묻어두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펀드 매니저는 똑같은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한 것이고, 이 죽은 부자는 한 번도 팔지 않고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놀란 대목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묵혀둔 주식 수익률이 이 펀드 매니저가 노심초사하면서 관리한 투자 결과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처럼 최적의 타이밍을 골라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애써왔던 그의 노력 완전히 뒤집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펀드 매니저인 자신이 온 신경을 다해서 관리한 투자보다 죽은 부자가
그냥 비밀 금고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결과가 더 낫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건을 얻은 교훈은 주식 투자할 때 제록스, 오늘날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죠.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처럼 160배 대박을 낳는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은 진정한 교훈은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시장의 등락을 살펴보고 타이밍을 맞춰서 샀다 팔았다 하는 노력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죽은 부자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커비는 나중에 죽은 부자와 같은 주식 투자 기법을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저금한 목적으로 커피캔에 돈을 넣고 침대 밑에 넣어둔 것에 비유해서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커피캔 포트폴리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것을 재무학 학술지에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이 사람을 공유를 했었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 미국의 백화점의 청소부였죠. 또 주유소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100억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 종목을 계속 사들이기만 했죠.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또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회사 뱅가드 창업자 존 보글. 2009년 중반까지 5년간 ETF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ETF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시황의 변동에 따라 샀다 팔았다 반복합니다.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실수익률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글의 연구에 따르면 ETF를 거래한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5년간 계속 보유했던 경우에 비해서 연평균 4.5%포인트나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보글의 연구는 커비의 커피캔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 요즘에도 여전히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수많은 책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커피캔 포트폴리오 얘기는 주식 투자 세계에서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시사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결국에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 즉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오래 묻어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